브랜디 페퍼 하이. 지수야 안녕. 지수야 어떡해. 딸기 지수 안녕. 안녕. 미안해, 아까처럼 무섭게 했지. 아침에 줌바를 가야 되거든요. 줌바를 새로 시작을 했어요. 엄마가 등록을 해버려가지고 소소하게 오늘 우리 세 분에게 털을 또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비싼 털은 구매합니다. 사은품 파우치는 대충 보내주세요. 너무 귀여운데. 누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쌌냐고요? 어? 이게 뭐냐고요, 지금? 누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쌌냐고요, 지금? 저희 코드 제로 청소기가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클래식한 청소기로 돌아왔거든요. 브랜디 하지마. 청소기 화내지마. 저 고쳐야 되는데 코드 제로 귀찮아가지고. 정돈을 안 하고 누가 이렇게 이걸 그리앉혀놨죠? 엄마 안 동생분이랑 엄마랑 저랑 3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엄마가 없으니까 이모가 저를 데리러 올 건데 엄마가 항상 이모 누룽지를 해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룽지 처음 끓여보는데 뭐 물에다가 누룽지 넣고 끓이면 되잖아. 우리는 인덕션이 있는 세련된 집 아니어가지고 불로 조지는 스타일. 이 정도 끓으면 되는 거겠지? 양말 귀엽죠? 줌바가 준비. 인스타 해시태그 운동하는 여자. 사실 줌바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간지나진 않거든요. 그래도 너무 재밌어요. 언니가 갔다 와서 산책 해줄게요. 이모. 안녕하세요. 들었어? 네. 그러니까요. 너 어때? 우연히 좋아요.
와, 우리밖에 없구만요. 약간 교포 스타일 견주로 제가 해볼게요. You're so genius. You're so genius예요. You're so genius. You're so so genius. You're so good boy. Oh my. 덥지? 우리 그늘로 갈까? 너무 더워. 그늘로 가자. 여기 앉아있자. 어, 시원해. 너무 시원한데? 너무 시원해.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져요. 태풍이 태풍 눈 꼽혔는데. 하이야, 꼭 거기 앉아야 돼? 태포 안 돼? 하이, 물 마셔. 하이, 물 마셔. 알았어. 그럼 우리 산책. 갈 거야. 아. 옳지. 귀엽게 서 있어요. 주세요. 알았어. 내가 줄게요. 여기 앉는 거야?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밥을 안 치고 집에 있는 계란 두 개를 먼저 먹을 거예요. 미국 밀진 후에 한반도 지진 발생 근도 흐려진 거였는데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한반도의 지진 활성도가 더 달라지겠죠. 남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또 다른 피해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관측한 자료는 기상청으로 보고
아이 잠깐. 아, 왜 이렇게 빵빵거려? 아니야?